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환아입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 네. 오, 요번 주에 분위기 되게 좋았네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20만 8천 원인데요. 아, 아우, 어떻게, 얼마까지 올라가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물을 타야 될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래량도 나오고 그래서 아 수익을 좀 내셨나 보다 했는데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작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도 어떻게 하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될지 최대한 나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장기도 좀 가지고 갈 수도 갔는데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예. 효성화학입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시장이 막 꺾이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강하기는 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강하네요. 12만 1000원에서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효성화학 더 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신규수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적자가 났고 4분기도 적자 전망입니다. 계속 빠졌고 이 회사는 이제 뭐 순수 화학적으로 석유화학 쪽이 강한데 지금 이제 화학 쪽에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를 계속해 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런 석유화학이 기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공급이 아직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중동 쪽에 지금 화학 플랜트 짓는 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그 석유화학 쪽에 공급 과잉 이슈는 상당 기간 경기 침체가 아니랄지라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라면은, 그러면은, 화학 쪽이 또 좋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특히 뭐 이제 그 롯데케미칼 이런 데들은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만 효성화학은 이제 그런 이슈도 없고 물론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 좀그뭐 저기 소재가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쪽이 뜬다면 같이 좀뜰 수는 있고 또한 가지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화학 사업 그 업종 부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거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적자일 거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좀 올라왔거든요.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요 며칠 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뉴스도 없네요. 보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뭔가 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등 이상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댈 수 있는 쪽은 뭐냐면은, 중국 쪽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 화학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효성화학도 중국 관련, 그 소비주라고 일단 뭐, 보시는 게 좋아요. 중국 관련해가지고 한 번은 더 리오프닝 기대감을 시장에서 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단기 비자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중국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묻어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10%인데 첫 번째 방법은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14만 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 그러면은 중국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러면 18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 내에서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목표가는 18만 원, 1차 목표가는 14만 원 드리고 본전가까지 기다릴 때는 오히려 너무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20만 원 위쪽에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예, 그래서 18만 원 정도 2차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급등했던 건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찾을 수가 없고요. 예,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예,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동반해가지고 동반 반등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단기로는 14만원 그리고 장기로는 중국 얘기가 나온다면은 한 18만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나왔는데요. 좀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 장기로는 18만원까지 보고 아니면 단기로는 14만원에 그럼 네. 14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단기로 혹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손실을 더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예, 화학주 하지 마세요. 예,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성장 섹터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화학주처럼 화학 섹터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지는 해예요. 화학 섹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력이 없습니다. 지금 반등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를 고민하셔야지 일단 팔고 나서 재진입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인 섹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시청자님, 좀 더 좋은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효성화학 알아봤습니다.